이번에도 휴게소 관련 뉴스인데요. 13,000원짜리 휴게소 제육볶음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. 제육볶음과 밥 2개, 김치 깍두기, 마늘 장아찌 몇 조각뿐이죠. 글쓴이는 13,000원짜리 휴게소 제육볶음이라는데 이거 식기와 박침대가 포함된 가격이냐며 휴게소 음식을 잘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다고 적었는데요. 이를 본 많은 누리꾼들은 음식 양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싸다. 휴게소에서 음식 사 먹기 겁난다는 반응을 보였고요. 국밥도 만 원인데 인건비에 재료값 따지면 비싼 게 아니다. 양이 적어도 맛있으면 괜찮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.